안녕하세요. 김신혜 며느리들입니다. 오늘은 아트임 셔링 원피스를 만들려고 저희가 이렇게 가다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다를 앞판으로 이렇게 잘랐지만 이따 여기를 절개를 해야 돼서 뒷판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입는 사람에 따라서 기장을 약간 키울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한 3cm 정도 3cm 표시를 해놓고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3cm가 이쪽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3cm 한 상태에서 이렇게 키워서 여기는 중간은 한 10cm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키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뒷판이 얘가 이렇게 둥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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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전해주 저희가 이제 나머지는 다 시접 없이 타이트하게 할 거라서 이 가다대로 늘 항상 가다 하고 나면 저희가 시접을 주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시접을 주지 말고 그냥 요 상태에서 가다 대고 그냥 그릴 거예요. 이제 자를 거예요. 자여도 여기 목을 이제 앞판을 트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잘라서 자르되 여기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는 시접을 주셔야 돼요. 여기는 안 주셔도 돼요. 주시지 마시고 이쪽만 각 1cm 1cm씩 시접을 주세요. 아까 뒷판은 여기서 기장을 3cm 내려와서 내려오면서 타원형으로 갔잖아요. 이 앞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3cm 내려와서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여기서 약간 타원형에서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3cm 내려와서 약간 타원형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서 끝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중간 부분만 여분을 주세요.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3cm 표시를 하셔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3cm 여기서 안 그려져. 그냥 이 부분부터 1cm 정도 시접 여분 주세요. 시접 여유는 여기 자른 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딱 주시고 여기서는 가다하고 똑같이 가주세요. 앞판의 반대쪽 똑같이 이쪽에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끝에 3cm 얘를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서 내려와 주세요. 약간 슬림하게 여기 절개한 선까지 여기도 1cm씩 여유 시접 주셔야 돼요. 시접 여유 1cm 정도 이제 소매 원판을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두 겹을 접어서 이 부분이 팔 있는 쪽이고요. 여기 이제 연결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림하기 위해서 시접을 안 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줄여주고서 소매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 장, 또고 한 장. 소매는 아까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이렇게 재단을 했잖아요. 여기 좁은 부분. 여기 좁은 부분. 연결시켜주세요, 두 장 다. 앞판 두 장을 여기 절개를 했잖아요. 절개한 부분. 길게 절개한 부분만 오버 쳐주세요.
틈이. 3단까지만. 여기가 트임. 트임 선이 여기서부터 갈 거예요. 그 앞판을 여기까지 박음질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트임. 트임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까 이 절개해 놓은 단을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여기서부터 아까 저희 한 1cm 정도 여유 줬잖아요. 이 정도. 그래서 여기 표시인데, 12시 표시인데까지 둥글게 내려오네.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이제 고무줄로 해서 셔링을 넣을 거예요. 셔링을 넣을 건데, 여기 트임에서 고무줄, 여기 셔링을 넣을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여기서만 끝낼 거예요. 고무줄을 여기까지만. 위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표시를 제가 안쪽에다가 할게요. 실시 표시를. 여기도 똑같이 안쪽에다가 해놓고 이 날개를 제껴서 해주세요. 왜냐면 폭을 갈라서 하면 이 미싱선이 가게 되면 실이 이 고무줄이 저희가 이 흰색이라 이 보여요. 이 실밥 사이사이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제껴놓은 상태에서 날개를 한쪽으로 제낀 상태에서 고무줄을 이 미싱선에다가 최대한 미싱선에다가 놓으시고 고무줄을 약간만 당겨주시고 미싱선에다가 최대한 놔주세요. 여기 처음에는 고무줄을 좀 덜 당기고 중간쯤에 여기 가슴 부분 밑에 쪽으로 약간만 고무줄을 더 당겨주세요. 이때까지 저희가 표시를 여기다 해놨으니까 가슴 바로 밑에 선부터는 조금 더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내주세요. 앞판과 뒷판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해가지고 여기 어깨선부터 연결해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어깨 양쪽 다 박음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에 연결한 상태에서 옆에 선 옆 라인 길게 양쪽 다 연결해주세요. 반대쪽도 쳐주세요. 일단 돌아가면 먹어봐주세요. 그 다음에 소매 여기 좁은 쪽이 팔 내려오는 곳이고요. 여기는 어깨 연결 부분이에요. 어깨 연결 부분을 소매를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겨드랑이 소매 연결 부분과 여기 원판의 연결 부분 해서 소매 돌아가면서 달아주세요. 소매를 뒤집어서 연결 부분 맞춰서 달아주세요. 이렇게 달아주시고 소매 밑단 여기 소매 밑단 오버 쳐주세요.
자, 반대도 마찬가지로. 목선 오바 쳐서 저희가 이렇게 눌러서 그냥 박음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바를 쳐주세요. 처음에 이 정도 돌아가면서 눌러 박음질 해주세요. 목 둘레도 요 넓이로 똑같이. 이 트임은 여기서 이 폭을 갈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갈라서 이렇게 박음질이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네. 폭을 이렇게 하되 저희는 이제 이렇게 거꾸로 잡고, 이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접어가면서 이 박음선이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폭을 갈라서 여기 트임을 여기로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정도 박음다 생각을 하시고 접어서 이렇게 밑단으로 또 돌아가면서 박음질 해주세요. 네, 뒷판 뒷단까지 쭉 연결해서 박음질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앞판 트임 부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앞판 트임 위에까지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